야마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234 모델에 이어서 이제 235 모델을 리뷰를 해볼 겁니다. 네, 가격대가 40만원대 네, 40만원대 후반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꽤 높아요. 많이 높죠. 네. 지금 이제 그 스카이어도 한 50만 원, 60만 원. 그렇습니다. 50만 원. 근데 이제 그 가격대에 워낙에 이제 가성비 좋게 나와 있는 모델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엄청난 가성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경쟁 상대들이 만만치 않다는 거. 그쵸? 네. 그거는 뭐 야마와 아이바네즈의 그런 가성비 싸움이 또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BB235 모델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0과 400을 다시 한번 차이점을 복습을 시켜드릴게요. 네, 200은 4볼트고요. 400은 6볼트였습니다. 그리고 200은 메이플 단일렉이고요. 400은 메이플 마호가니 5피스네. 그리고 너트 재질이 유레아 그라프텍으로 다르고요. 그리고 픽업이 이 200은 세라믹 픽업이고 400이 알리코 5 마그넷입니다. 그리고 브릿지가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 기본형이고요. 400은 빈티지 플러스 라이트 45도 컨버터블 브릿지가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00과 400에서 약간의 스펙 차이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사운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이제 날이 슬슬 더워질 기미가 보이는데 힘들어요. 네, 여름날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네, 뭐 살 빼는 것밖에 더 있을까요? 아, 그렇군요. 여름 준비란 살을 빼는 것. 조금이라도 덜 덥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덜 덥기 위해 살을 빼는 그 과정이 덥죠. 네, 운동을 네, 하고 이러다 네. 보면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름에 늘어질수록 땀 쫙쫙 빼시는 게 더 그런 체온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안에다가 괜히 독 쌓이게 두지 마시고 이럴 때 요새 보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 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네. 무서워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요새 미세먼지 앱들이 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4단계, 8단계 막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지금 8단계짜리 쓰고 있는데 이게 아예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여기 날씨 밑에다 이렇게 앱을 해놨거든요. 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나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기가 탁하네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진짜 안 좋을 때는 이 단계가 어떻게까지 가냐면은 빨개지나요?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좋으면 파란색이 떠요. 그리고 안 좋으면 까만색이 뜨거든요. 아, 까만색이구나. 저희 예전에 그거 촬영 나왔을 때 이 까만색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 앱을 깔자마자 까만색이 바로 떠가지고 아, 이 앱은 되게 색깔이 별로 안 예쁘다. 색깔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줄 알고 깔고 한 이틀 동안 계속 까만색이니까 근데 아무리 색깔을 바꾸러 들어가 봐도 색깔 바꾸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기의 상태에 따라서 색깔이 자동으로 바뀌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보.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색깔로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안 봐도. 그래서 파랄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딱 보고 이게 요새는 녹색이거나 파란색이거나 이러면 나갑니다. 바로 와. 한강으로 뛰러 나가요. 좋아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못 하는 거였는데 요새는 시간도 있고 미세먼지도 없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좋고 그래서 오히려 딱 봤는데 파라면은요 나가고 싶어요. 기회는 지금이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저 괜찮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 이런 거 깔아서 좀 8단계로 좀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앱들을 받으셔가지고 좀 좋을 때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깔아놓으면은 약간 왠지 좋잖아요. 파란색이 뜨잖아. 그러면 이 공기가 아까워서 나가고 싶어. 나가야 될 것 같아. 이거 자꾸 나가는 사람들한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그 뭐 애매할 때 나가지 마시고 파란색이면 나간다. 약간 이런 걸 자기한테 좀 정해놓고 그때 이렇게 나가서 좀 야외 활동 하고 하시면은 그 지금 이런 미세먼지 지옥에서도 현명하게 좀 이렇게 치고 빠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승채 씨도 그 첫 화면에다 받아놓으세요. 요새는 이 미세먼지 진짜 좀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저 며칠 전에 났어요 여기 목. 네. 아 그렇군요. 난 게 네. 그래서 요새 공기 나빠서 그때 까말 때 한번 나갔어요. 밖에서 좀 돌아다녔는데 그때 이후로 바로 여기가 부어가지고 여기 기침이랑 맞아요. 막 이런 게 옛날에 그 담배 피울 때 그 느낌. 맞아요. 지금 금연한 지가 이제 반년이 넘었는데 반년 넘었어요. 그래서 감동이다. 그죠? 근데 이게 와
요새는 가끔씩 예전에 그 한참 담배 많이 피우던 시절 때 그런 목 느낌이 가끔 날 때가 있는데 그만큼 미세먼지가 안 좋다는 거고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에 끊었나 봐. 그렇죠.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담배는 얼마나 안 좋았다는 얘기야. 그게 기본 장착돼 있었으니까 미세먼지 나쁨을 평소에 달고 살았던 거 아니야. 여러분 네 그러면은 그만하십시오. 네 그만하십시오. 네. 뭐 그렇습니다. 이게 뭐 미세먼지가 거의 뭐 대국민 전국민 흡연 프로젝트 같은 느낌인데 아, 진짜 너무 네, 심해요. 담배 뭐 담배라도 끊으셔야지 그래도 좀 싸울 힘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십시오. 네 오늘 235 모델 같이 보겠습니다. 바디 엘더 메이플렉의 로즈우드 지판, 라이트웨이트 오픈 기어 머신 헤드의 너트 너비 43mm고요 유리한 너트 재질 그리고 지판 공격 600mm 거의 뭐 이거는 250mm 짜리하고 비교가 안될 만큼 빤빤하다 보시면 되겠죠. 스케일 길이는 4인이나 5인이나 똑같고요. 863.6mm 픽업은 세라믹 VSP3N3B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2볼륨 1톤이고요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신체 검사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신체씨가 아주 또 높은 정확도로 무게를 맞춰주셨는데요. 이 117 근데 이게 사이즈가 같은 117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117이 살짝 넘고요. 사연은 116.5 정도 됩니다. 약간 길이 아이고야. 야, 무겁다. 아이고. 아이고. 전 감이 한 번에 왔어요. 왔어요? 이번에도 저희 승리가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내 무게 몇 대 몇? 425. 전 20. 과연 얼마나 무게가 올라갔을 것인가? 지금 계속 비슷하긴 하거든요. 이것도 맞추면 진짜 대박 인정. 내가 이겼다. 와 대박. 와 4.55. 이야. 야, 내가 미천. 어쨌든 내가 이겼어. 승채 씨 진짜 잘 맞추네요. 아니 무겁긴 무거운데 설마 설마 했다. 근데 너무 많이 나갔다. 4.55고요. 야 이 대박. 승채 씨 또 승률 올라가는 소리가 또 들립니다. 계속 올라라. 이거 우리 마지막에 올해 그 연말 시상식 할 때 그 우리 시청자 말고 우리 그 게스트들 우리 출연진들 이거 무게대전 제일 많이 맞춘 사람한테 큰 선물이 주어질. 네. 가장 높은 승률을 열심히 되겠다. 네. 가장 높은 승률을 올린 사람에게 네. 무게왕. 네. 이제 한 시간씩 일찍 와서 무게 먼저 재볼게요. 네, 승채 씨가 여러 가지 의미로 무게왕이시죠. 네. 출연자들 중에 어? 무게왕. 네. 네, 117에 4.55kg. 빨리 인간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자, 두께 역시 43이 아닐까요? 핏가드 포함 43입니다. 85 안 나오려나? 86 딱 우리 중간이네. 네. 자, 네 기대, 사운드 들어볼게요. 기대되는 5연, 40만원대 5연. 자, 다 올리고 487,000원. 자, 네 5연 벌벌거리는 소리. 밸런스 괜찮고요. 5연 밸런스. 자, 앞에 픽업이요. 괜찮네요. 우와. 48만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괜찮은 소리거든요. 뒤에 픽업이요? 네. 네. 좋은데? 그렇습니다. 네, 톤은 하나만 들어보면 알 것 같으니까 네. 네, 다 올린 상태에서 톤만 없애볼게요. 네. 아 괜찮아요 소리가. 할인을 잘 때렸네요 아주. 아 진짜 할인 신의 한 수다. 우와. 네 이 가격에서는 아주 놀라운 오형 퀄리티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빈티지 모디파이드 오형보다 싸다는 거잖아요. 우와. 그렇습니다. 40만원대 오연이면 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사운드가 괜찮은데? 네 그 어떤 네. 해상도가 400 시리즈에 비해서 약간 뭐 낮은 건 당연합니다만 근데 그 저가형의 그 듣기 싫은 미들 소리 있잖아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깔끔하고 아주 무난하게 잘 나옵니다 소리가. 네 그 정도 선. 네 그럼
좀 슬랩 한번 사운드 만들어서 들어볼까요? 네, 다 올린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네. 야, 여기서 이제 미들 꽁꽁 약간 있네요. 네, 근데 이 5현에서 나오는 이 무게감과 밸런스는 아주 좋습니다. 네, 이 가격대에 미들 꽁꽁은 이건 뭐 거의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고질병 같은 가격대라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EQ잉으로 잘 커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과 같은 반주를 하는데 1564였죠? 1564를 D키로 한번 해볼게요. 자, 원 들어보실 수 있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 같은 달리는 거를 이번에는 6154로 해볼게요. B 마이너. 1, 2, 3, 4. 말 거는 것 같다. 오, 아, 이야. 네. 이야.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실험 연주표 하나 더 있죠. 네, 1794회 셀링 마이 뮤직맨 5연 베이스 레이 35QM. 네. 네. QM 모델이요. 윈스터 저즐린. 네. 코아탑보다 약간 밸런스가 떨어지는 느낌이네요. 뭐 점점점점 이런 식. 네, 그리고 한 줄 평은 난 코아보다 좀 더 거칠어질 레이. 네. 네, 코아보다 좀 더 네. 거칠어질 레이. 네. 알겠습니다. 네, 요새 뭐 베이스 리뷰가 많다 보니까 그 한 줄평 달아주실 그런 기호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네, 더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선물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승태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한 줄평. 사장님의 할인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한 줄평. 아유, 저번에 서비스 못 줘서 미안해. 저번 것까지 약간 몰아서 주는 느낌? 네,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요 가격대에 이런 부분은 네. 저는 뭐 괜찮습니다. 이게 좋네요, 저는. 네, 점수를 빼면 7점으로 8점으로 네, 확 올라갔습니다. 네. 승채 씨는 6.5에서 7점으로 올라간 건데 저는 6.0에서 8.0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네, 확 올라갔습니다. 네, 이렇게 4현과 5현에서 약간의 온도 차이를 보였던 BB 234, 235 시리즈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시무시한 기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BTB 845 SC와 BTB 846 SC인데요. 포데라 타입의 5현, 6현 아이바네즈의 베이스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멀리서만 쳐다봐도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네. 생긴 거는 한 500만 원 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가격은 실제로 그 정도 아니고요. 100만 원대 초반, 120만 원대. 여기도 좀 몇 개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할인율이 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원래 100만 원대 중반의 모델들인데 이번에 아주 무시무시한 형태의 6현을 좀 눈여겨 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다음 시간에 또 가성비 요새 이 5현, 6현 특히 이렇게 줄 수 많은 기타에 있어서는 가성비 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야마와 아이바네즈죠, 요새는. 네. 그렇죠. 그 두 브랜드의 또
어떤 자존심을 건 가성비 대결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아이바네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어타임스 더블타임스.